3번 문제네요. 3번 문제. 다음 중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은 옳은 거. 이것도 조금 전에 푼 거랑 같은 거예요. 그죠? 예. 조금 전에 푼 문제랑 같은 거. 조금 전에 푼 거랑 같은 문제로. 기업들이 사람을 뽑았을 때 노동을 수요할 때 신경 쓰는 요소. 딱 봐도 이거 자 노동하고 관련된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구나. 다른 생산 요소, 타 생산 요소. 보통 우리가 노동 시장 눈에서 다른 생산 요소 하면은 뭘 제일 많이 얘기합니까? 자본이잖아요, 자본. 가지고 뭐 내용 그 이론 강의 하다가도 중간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본 가격이 바뀌냐 바뀌는 거에 따라서 그죠? 노동하고 자본이 대체제 관계냐 보완제 관계냐에 따라서 기업들이 노동을 더 쓸 수도 있고 만약에 노동하고 자본이 대체제 관계라면은 자본이 비싸지면 자본 잘 안 쓰고 노동을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반대로 자본 가격이 싸지면 그죠? 노동을 줄이고 자본을 더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보완제 관계면 반대겠지만 어쨌든 자세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까지는 몰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예, 이거 기업들이 신경 쓰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 요거는 다 누가 신경 쓰는 겁니까, 이거는? 요거는 이제 노동자들이, 그죠? 노동 공급자들이 이제 노동 공급을 얼마나 할 거냐 따질 때 신경 쓰는 요소들이니까 3번의 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죠. 예, 요런 문제만 나오면 좋죠. 근데 저런 게 실제로 잘 나오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풀어보시면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인력 수요 예측의 근거와 가장 거리가 먼 거. 인력 수요 예측을 누가 하는 거냐면 이제 기업들이 하겠죠. 그죠? 뭐 노동 수요자들이 그죠? 노동 수요자 입장에서 이제 노동 수요를 예측을 해 가지고 이제 뭐 계획도 짜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 이상 인구라고 했던 건 기억나실 겁니다. 좀 전에 몇 번 문제였죠? 2번 문제에서, 그죠? 예, 2번 문제에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인구가 늘고 줄고 하는 것들, 예?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거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면은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은,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일할 사람이 많으니까 노동 공급이 느는 거고,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인구가 줄면은 그만큼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까 노동 공급도 주는 거고, 그죠? 이거죠. 가장 거리가 먼 거, 예. 그죠? 아예 아니다고 할 수는 없고, 그죠? 예. 근데 먼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노동 공급에서 나올 얘기예요. 이것도. 노동 공급. 노동 공급 예측. 인구가 많아지면은, 갑자기 막 출생률이 확 늘어나면, 이제, 앞으로 몇 년 뒤, 지금 만약에 올해 애기들이 왕창 태어났다. 예? 그러면은, 15년 뒤면은 그 애기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15세 이상 인구에 편입이 될 거고 그러면은 그게 다 생산 가능 인구가 되는 거고 그럼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면은 그만큼 노동 공급 는다 이렇게 예측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청년 취업 뭐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아마 거꾸로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은 아마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이제 도리어 청년을 못 구해가지고 또 난리가 나겠죠. 그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거리가 먼 거는 3번 그렇게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 5번 문제 예. 다음 중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생산성은 누가 신경 쓰는 거예요? 생산성은 기업들, 노동 수요자가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일단은 그죠? 근데 생산성 향상시키는 것과 거리가 가장 먼 거. 여기서도 보면 아니라고는 못하고 먼 거라고 골랐죠. 이제 뭐 관련성이 제일 떨어지는 거. 그러면은 밑에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답은 보기부터. 예. 노동의 질이 향상된다. 자본의 질이 향상된다. 이거는 뭐 초등학생도 맞출 거예요. 그죠? 당연히 저러면은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본이라고 하면은 뭘 떠올리라고 했어요, 제가. 기계나 설비 같은 거를 떠올리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할 때 쓰는 뭐 생산 기계. 그게 질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기계가 더 좋은 기계를 쓰면은 당연히 생산성 올라가겠죠. 사람도 당연히 그 노동의 질이 좋아지면은 당연히 생산성이 좋아지는 거고. 자본 절약적 기술 혁신. 예. 기술 혁신 이루어져도 당연히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그죠? 예.
그 노동조합은 수혜 증가. 예. 뭐 아마 이제 뭐 노동조합에서 활동하시는 분 같으면은 도저히 나는 이거를 답으로 고를 수 없다. 나의 신념 때문에 뭐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노동조합원 수가 늘어난다고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여기서 지금 가장 거리가 먼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예, 이건 너무 명백한 거고 생산성 증가가 되는 그 증가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고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니까 뭐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늘어나는 거하고 생산성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5번 문제는 1번을 고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문제, 완전 경쟁 기업의 단기 노동 수요 곡선은 다음 중 어느 곡선의 일부입니까? 그랬어요. 완전 경쟁 기업. 완전 경쟁 기업이라는 거는 이제 그 완전 경쟁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이 다음 중 어느 거에 해당합니까? 이건데, 그 이론 강의할 때 이거 한번 적어드리긴 했는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또 알아도 적고 또 몰라도 적고 적었어도 또 적고 그래야 잘 외워지니까. 그 상품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인 경우하고, 예? 여기서처럼 그죠? 독과점 시장인 경우로 나눠서, 완전 경쟁 시장인 경우는 VMPL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죠? 예. 답이 나왔네요. VMPL 이게 노동 수요가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독과점 시장일 때는 MRPL. 예. 우리말로 하면은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물. 이렇게. 예. 요게 노동 수요가 된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추가로, 예. 완전 경쟁 시장일 때는 이 둘이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독과점 시장일 때 이 둘이 같지 않다. 예. 예. 이렇게까지 이거 외우면 된다고 했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사실은 시장이 어떤 상태인지 상관없이 요 놈은 MRPL, 예? 이 놈은 아무 때나 항상 노동 수요 곡선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VMPL은 어떨 때만, 완전 경쟁 시장일 때만 노동 수요 곡선이 된다. 예.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고를 수 있는 게 딱 보이겠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보기 중에 MRPL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있으면, 그죠? 예. 만약에 이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보기가 VMPL이 아니고 MRPL이 보기가 돼도 답은 되겠죠. 그죠? 같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6번 문제는 답이 4번.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 예, 그래서 6번 문제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